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시대에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그분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 제자들은 이 말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뜻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성찬식을 하며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념하라고 하신 일을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설교와 기도가 난무해서 이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다양한 곳에서 본 몇 가지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한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말씀을 읽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님의 살과 피는 나를 살게 하는 양식이고 생명이라 매일 먹어야 한다. 그 결과로 얼마나 헌신으로 나타내며 삶의 열매를 맺는지 봐야 한다. 구원은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가능하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예수의 피를 마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데 이것이 구원이다. 예수의 피를 마심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다. 살을 먹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쓴뿌리와 수많은 마음의 상처는 예수의 피로 해결된다. 일단 무슨 방법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지에 대한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외칩니다. 마치 제사의식을 보는 듯한데 일단 그냥 잘못된 고백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주님의 보혈를 뿌린다고도 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지금 신약이고 성령의 시대에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일단 치유의 현장을 못 본 사람들이 대부분인지 그곳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대부분 잘 아시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는데 식인의식이나 샤머니즘도 아니고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기도하고 여러 해석으로 설교하는 것 같은데 원래 주신 말씀의 의미를 알자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회개를 통해 세상으로부터 돌아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의 은유적 표현일 뿐입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후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의 살은 그의 백성들 생명을 위해 주어졌고 그의 피는 그들의 죄를 위해 흘려졌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생명과 죄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 즉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을 믿은 결과로 얻은 구원과 마찬가지 개념을 가진 표현일 뿐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여러 축복에 참여하고 누리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특히 예수님은 이 말씀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란 말씀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장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5천명을 먹이셨고 이튿날에도 같은 무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며 다른 음식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적인 배고픔에 당장 먹을 것을 찾는 근시안적 시각을 지적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육신의 떡만 구했을 뿐이요 그보다 더 중요한 떡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인자가 그들에게 줄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시고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관점을 육체를 위한 떡이 아닌 영생을 위한 예수님에게 돌리려고 하신 목적으로 그들이 눈높이에 맞게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과 영생에 관련된 몇 가지 구절을 보며 이해를 더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경의 같은 장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문의적인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는지 생각해보면 먹고 마신과 살과 피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믿음을 구원의 열쇠로 강조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산상수훈처럼 말씀을 연이어 보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취한다와 같은 의미고 그렇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취한다로 생각을 하면 어떤 의미인지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매일 먹는 너희들의 양식, 곧 떡으로 너희가 살고 있지만 영생을 원하면 나를 믿고 영접해야 하고 그것을 나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란 표현을 했을 뿐 그러기 위해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몸을 희생할 날이 곧 올 것이다 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성령의 일을 무시했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은 또 다른 육을 위한 떡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육체적인 영역을 사용하여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살과 피를 비유적으로 사용까지 하셨지만 육신에서 영으로 넘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가버렸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하나 되는 자와 같다고 표현하신 것이고 먹고 마시는 행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육신을 위한 음식이 땅의 생명을 주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주신 그분의 몸과 피가 하늘의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알면 됩니다. 그러니 뜻을 모른 채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엄한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살은 그의 백성들 생명을 위해 주어졌고 그의 피는 그들이 죄를 위해 흘려진 십자가 사건을 믿고 감사하며 구주를 영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으로 십자가 사건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곤 하는데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 주시는 뜻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여태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결과를 줄 뿐입니다. 그리고 피뿌림에 대한 이해인데 예수님의 피는 이미 죄를 위해 흘리신 일인데 어디서 예수님의 피를 구해다가 뿌린다는 것일까요? 그것도 치유를 위해 예수의 보혈을 뿌린다는데 그 보혈을 어디서 구해서 생수통에 담아 다니다가 뿌리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라고 하던데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피 뿌리는 것은 구약에서 제단과 사람에게 행했었던 일이고 이미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백성과 그들이 죄 때문에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설사 새로 믿게 된 자들이라도 이미 기정사실인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일이 있을 뿐이지 뭘 위해서 예수님의 피, 그것도 보혈이라고 하면서 어디에다 왜 다시 뿌린다는 것일까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치유를 위해, 죄를 사하기 위해 믿기로 결단한 자는 그 안으로 들어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취하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만 알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준비하신 잔치에 초대받은 자녀들이 몰려와 이미 다 해주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리기 원하시니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치유도 받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 모든 것을 이미 다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구원해 달라고 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 죄 사함을 위해 이미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이미 흘려졌고 죄와 사망 등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붙잡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돼야 하는데 맨날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알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이미 다 끝난 일을 마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는 듯 무슨 방법으로 예수의 피를 뿌려 죄와 질병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한 잘못일 뿐입니다. 회개하고 치유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따로 있고 이것 또한 이미 다 준비해 주신 패키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약속과 법과 질서 그리고 은혜로 주신 선물이 가득한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또 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겐 말씀에 대한 지식은 물론 믿음이란 것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선포하지 못하면 악한 것이 주는 질병에 평생 시달릴 뿐입니다. 빌고 피 뿌리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등 종교적이고 잘못된 것은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성경에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하시니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를 뿌려 죄사함을 받거나 치유를 받거나 고함 지르며 기도하는 그런 엄한 일은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아직 구원받기 전이고 죄사함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인식이 가득하도록 말씀을 읽고 고백해서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당신이 할 일이고 그것이 마음에 가득하면 죄와 질병 그리고 악한 것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해서 상황을 이기면 그만입니다. 이미 해결된 죄 문제에 끌려다니며 죄책감과 정죄감에 허덕이지 말아야 합니다. 죄만 지으면 회개하는 잘못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돌아선 그 순간의 회개면 충분하고 그 후로 지은 죄는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습니다가 올바르게 장성한 영적인 크리스찬이 할 일이지 엄한 예수의 피나 뿌리는 기도를 하며 죄사함과 치유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나는 것을 듣고 깨닫고 변화될 것인지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예배를 가장한 제사에 영적인 것도 아닌 엄한 것에 매달리는 것이 편해서 그대로 할지는 각자의 선택이고 책임일 뿐입니다. 올바른 것을 전하는 것만으로 제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